이후에는 190여 개의 성원국이라는 대소국가들로 무성한 정치적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근 70년의 역사에는 유엔 결의라는 명목 밑에 주권 국가들의 운명의 줄기들을 마구 찍어버리는 횡포한 도벌 행위가 가슴 아프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범죄 행위의 중심에 미국이 서 있습니다. 1950년 6월 30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미 의회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짓거렸습니다. 미국은 곧 유엔이며 미국이 하는 일은 곧 유엔의 결정이다. 유엔에 대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설명한 이날로부터 닷새 전인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이 도발한 조선전쟁의 책임을 유엔의 마당에서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웠으며 1950년 7월 25일에는 조선전쟁에 투입되는 미군과 15개 주정국가 군대들의 비법적으로 유엔군 모자를 씌워놓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장장 수십 년 동안 유엔을 도용하여 우리나라와 수많은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극악한 범죄를 감행해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증오로 불타오르는 인류의 기억이며 유엔에서의 미국의 폭정을 고발하는 역사의 증전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유엔은 모든 나라의 영토와 4개 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자주권을 존중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인류의 염원과 의지에 의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창설된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적 국제기구입니다. 유엔은 자기의 본부를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9월 3주 화요일부터 정기총회를 열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자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 본부는 미국에 있지만 유엔은 190여 개 나라 인민들의 평화애호적인 염원과 지향후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창설되던 저 시기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수단으로가 아니라 저들의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 만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원래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기구, 즉 유엔을 창설하는 마당에 나설 도덕적 자격이나 정치적 권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에는 유엔이 창설되기 25년 전부터 행성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정부적인 국제연합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창립한 국제연맹, 약칭 일린이었습니다. 사실 국제연맹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제창의 회에서 조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이 국제연맹 창설을 발기한 데는 국제문제들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저들이 침략적이며 또 반혁명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국제질서를 확립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행동의 자유로도 해외팽창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맹 안에 있는 열강들을 저들의 침략의 돌격대를 써먹기 위해서 그들의 침략 정책을 적극 비호 저장해 줌으로써 나중에는 국제연맹을 분열과 붕괴로 떠밀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는 우선 미국이 도이칠란드에 힘을 키워주고 히틀러를 침략 전쟁으로 떠밀어준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24년부터 1931년 사이에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도이칠란드에 도합 1380억 마르크를 대부해 주었습니다. 도이칠란드는 이 자금 가운데서 일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배상금으로 지불하고 많은 몫을 군수공업에 돌려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6개의 최대 기업들이 도이칠란드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나치스들에게 유럽을 돌보실 야심과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미국은 나치스들에게만 침략의 힘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맹수가 아시아를 물어뜯기 시작하자 그 야수성이 정점으로 치달아 오르도록 침략의 강심제를 한껏 주입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조선을 강점한 일본이 연이어 만주를 침략한 문제를 놓고 국제연맹에서 중국 동북지방에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파견하려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반대해 나섰습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더 많은 전략물자들을 대주었습니다. 미국은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후인 1932년에 그 전해보다 각각 두 배나 되는 석유와 철강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침략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군사 전략물자와 무기를 생산하는 데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미국의 달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폭발시킨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국제연맹으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을 막아내지 못한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게 했고 끝내 붕괴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게 했습니다. 결국 국제연맹의 조산원의 역을 했던 미국이 그 매장자의 역도 했습니다. 유엔 창설의 무리를 들이민 미국의 정치도덕적 자격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임한 미국의 태도를 놓고서도 더 심중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는 부단히 피를 흘려 약해지게 하고 저들은 부단히 돈을 벌어 강해지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소도 전쟁을 놓고 봅시다. 당시 미국회 의원이었던 트루맨은 만일 도이칠란드가 이길 것 같으면 러시아를 원조하며 반대로 러시아가 이길 것 같으면 도이칠란드를 원조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끼리 서로 대립했습니다. 써도 써니 땅크를 만들 자가 있습니다. 써르니 운명이 칠성판에 올라앉대도 말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히틀러에게 막대한 군수물자를 팔아줬습니다. 그 군수물자들은 유럽과 써르니 머리 위에는 불소나기를 내리게 했으며 미국인 머리 위에는 황금소나기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때 일본이 하와이 제도의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하여 미 태평양 함대는 날벼락에 허리를 꺾이운 고목의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 해는 일본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했으며 루즈벨트는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미제는 정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서도 전쟁의 결속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각 열강들의 칼끝이 상대방의 배속으로 더 깊이 뚫고 들어가 창자를 결단내게 하겠는가 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소미 양측은 1942년 안에 서유럽의 제2전선을 형성할 때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 후 루즈벨트는 처칠과의 회담에서 미 영군의 프랑스 상륙작전을 일방적으로 뒤로 미루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2전선을 1942년에는 물론 1943년, 1944년 상반년이 저물어갈 때까지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 이유로 병력 준비가 아직 미약하다고 세계 여론을 기만했습니다. 소도 양측이 피를 최대한 많이 흘리게 하여 강적이 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은 제2전선을 형성할 때 대한 세계 반파쇼 역량의 호소에 귀머거리 신용을 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소도 전선에 박수말을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 인민들의 피 같은 건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는 미국의 허드슨강의 물보다도 귀중치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자체가 자기 기만이며 인류에 대한 모욕으로 됩니다. 그러면 유엔 창설을 위한 마당에서 미국이 어떻게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음흉하게 책동했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미국은 전시지윤과 패권 추구를 위해서 교활하게 행동한 것으로 하여
자본주의 세계의 우두머리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은 세계를 통치할 역사적 순간이 왔다고 쾌제를 올렸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올라온 역사의 계단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피가 아니라 남의 피로 황금 소나기를 맞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남의 희생의 대가로 세계 최대의 채권국 군사대국으로 됐습니다. 결국 미국이 딛고 오른 운명의 계단은 세계의 대소국가들의 피와 눈물이었고 하많은 민족들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역사와 문화의 어깨였습니다. 미국은 이런 계단이 계속 필요됐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세계 반제 자주 용량은 비할 바 없이 장성 강화됐습니다.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짓눌러버리겠는가 하는 것은 미국 앞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그때 미 국무성은 록펠러 협회의 후원을 받던 미 대외관계협회와 미 연방 그리스도교 협회의 전문가들까지 인입하여 이른바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기 위한 정책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미국은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염원을 악용하여 저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국제경찰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바라는 유엔이었습니다. 반제 자주국가들을 마구 처벌할 수 있는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권위와 힘을 도용하여 침략의 국제정명부를 세우는 한편 자국의 피를 절약하고 세계의 피와 돈으로 손쉽게 침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 장소래로 미국은 맹렬히 질주했습니다. 우선 미국은 유엔의 구조를 미국의 지배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이를 위한 정치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테헤란 회담에서 영국, 소련, 중국, 미국 이렇게 4개국이 단결하여 평화를 수호할 것을 결심하기만 하면 한 침략국이 세계대전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은 생기지 않는다고 욕설하면서 이른바 국제질서를 통제할 4개국 경찰 안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개국 경찰만이 유엔에서 군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공정한 국제적 결의를 채택하자면 총회에서 모든 성원국들의 논의를 거쳐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루즈벨트는 유엔 총회는 유엔 지도기관에서 제일 낮은 층에 두고 여기서 논의한 문제를 그 웃단인 10여 개 나라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토의하게 하되 여기서는 군사 문제를 제외한 이외의 문제들만 토의 결정하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문제는 집행위원회의 우층, 즉 유엔의 최고기구로 되는 4개국 경찰에서만 토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국제적 안전에 관한 문제 토의를 특정한 몇 개 국가 범위로 제한하고 많은 나라들은 발언권을 가질 수 없게 했습니다. 유엔을 고무지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그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1944년 8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워싱턴 부근의 덤바턴 옥수에서는 소련과 영국, 미국, 중국 대표들의 참가하에 유엔 창설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유엔 훈장 초안이 작성됐지만 안전보장리사회의 전권에 대한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 채택 절차에서 소련은 상임리사국들의 일치 가결을, 영국은 다수 가결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치 가결을 정면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 이 상임리사국이 교전 상대로 될 때, 이때는 다수 가결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해 나섰습니다. 이것은 결국 소련을 겨냥한 정치적 야심이었습니다. 덤바턴 옥수 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 상임리사국을 소련과 미국, 영국, 프랑스와 장제석의 중화민국으로 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일본과 형식적으로만 싸우고 반공을 최우선 국책으로 삼고 있던 장제석의 중화민국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추천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엔을 이용하여 대중국 침략 정책을 손쉽게 수행하자는 미국의 모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1943년 테헤란 회담이 진행되던 도중 스탈린은 루즈벨트와의 단독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개석의 중화민국은 국제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국제경찰이 될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루즈벨트는 이렇게 고집했습니다. 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을 잠재적 골칫거리의 근원으로 여기기보다는 덫으로 간주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루즈벨트는 끈질기게 스탈린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결국 장개석의 중화민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기초로 되었던 이른바 4개국 경찰 집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개석을 국제무대에 내세우기 위한 데 열을 올리는 루즈벨트의 속심을 알아챈 영국 수상 처칠이 순양함 퀸시오를 타고 가히라로 가던 중 루즈벨트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장개석의 중국은 미국의 위대한 환상적 영상입니다. 루즈벨트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개석이 짓고 난 중국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주면 국민당을 미국에 더 충실한 노복으로 만들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공산당의 길을 꺾어놓고 중국에서의 공산혁명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을 미국의 리상을 이식한 대륙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는가 하고 루즈벨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당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에 망라될 5개 나라 가운데서 소련을 제외한 나라들은 다 사회주의를 정치적 적수로 보고 있는 미국과 그의 추종국들로 됐습니다.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채택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다수가결의 투표 절차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들에게 소련을 반대하거나 자기들과 가치관이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결의들을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기에 소련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루즈벨트는 소련 대표를 백악관에 초청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소련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창설될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일부 문제들에 대해 허상기회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순간 소련 대표의 뇌리에는 언젠가 스탈린이 도이칠란드군에 포로된 아들 야코브 상의의 운명을 두고 위로하는 주코브에게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간과한 전쟁이여. 그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어. 보건대 우리 사람들에게는 진혈육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소. 그리고 점차 그의 생각은 피어린 전역과 전역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죽음의 수용소들과 파쇼의 폭격에 신음하는 도시와 마을들에로 분노의 눈물을 안고 이어져 갔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입장에서 후퇴하기 위한 공간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스탈린그라드에서 싸우던 우리 군대들의 결의와 마찬가지입니다. 볼가로부터 동쪽으로 더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우리의 전사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 말 속에는 파쇼 도이칠란드와의 싸움에서 흘려온 붉은 군대와 소련인민의 피를 절대로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의지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전사들의 이름으로 피어린 싸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 어떤 외교적 입장에서만 일치가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면 루즈벨트는 아직 흥정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감탄했을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 발자국 물러나 소련이 제기한 일치가결안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연구 끝에 일치가결안에서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습니다. 토의되는 문제를 일치가결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반면에 한계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더없이 귀중한 힘의 몽둥이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소련이나 기타 반미 국가들이 제기하는 국제적 문제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소련이 제기한 일치가결안을 얄타 회담에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에서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원자탄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1945년 5월 어느 날 미 국무장관 번제는 맨하탄 계획에 참가한 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자탄은 일본을 격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유엔이 고고성을 터치기 두 달 앞둔 1945년 8월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보석구름은 유엔의 머리 위에 몰아오는 100권의 검은 구름이었고 세계를 미국의 발밑에 끌어안치려는 힘의 시위이기도 했습니다. 유엔 본부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도 미국은 자기의 패권주의적인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 그 소재지를 통하자고 했고 또 일본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막아내지 못한 국제연맹이 있었던 그곳에 새 국제기구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아메리카에 두자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특히 영국과 미국이 날선 대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자본을 얻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유엔의 그 주한기관이 있게 되는 나라와 도시에서는 우선 그 매우 막대한 양의 돈을 벌 수 있고 또 이 기구에서 그 많은 수의 봉사 인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 국민들의 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도 국제적 위신을 얻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유엔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릴 수 있는 그런 그 유리한 조건도 가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은 그 11개 주의 대표들을 그 런던에 보내서 마크 공작을 벌리게 하는 한편 투표에 참가하는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맹렬한 그 달러 외교까지 벌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오랜 토의 끝에 유엔 본부를 미국에 둘 때 대한 제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전 소련 외무상 그로미코는 훗날 자기의 회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하여 진선적인 제스처를 한 것이었다. 그런데 40년 이상에 걸친 유엔의 사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오늘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면 과연 미국이 유엔 본부를 둘 만한 나라로 되겠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에서 피 흘린 사람들과 전쟁에서 벼락부자가 된 자들의 마음은 서로 다릅니다. 피 흘린 사람들은 자기들의 피로써 쟁취한 평화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열매 하나가 바로 유엔 헌장입니다. 그러나 황금 소나기를 맞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치부를 위한 보다 더 강한 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검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대유엔 강권 정책입니다. 미국은 한 손에는 원자탄을, 다른 한 손에는 달러 주머니를 틀어지고 유엔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비굴한 고수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수기들을 발동하여 유엔 헌장에 배치되는 범죄적인 결의들을 수많이 조작해내고 그것을 빚으로 삼아 지구의 곳곳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습니다. 하여 지구의 하늘에서는 유엔 깃발이 휘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대지를 제끼었고 강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가슴 아픈 비극에 대해서는 다음 부에 계속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